나가면 끝이야. 여기 짓잖아요. 난리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술탄의 모스크 토대를 지을 거예요. 이거 짓는 순간 그냥 끝, 엔드. 끝납니다, 그냥. 멋진 일들이 일어나요. 지켜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야, 농부는 진짜 많네. 강제로 이것들 올려버릴까? 올라갈 사람 넘나? 아직까지 뭐냐, 올라갈 사람들 없나? 뭐가 문제야? 다 있잖아. 없는 게 없어. 음료수, 맥주하고 가죽 옷은 아직 만들지는 못해. 야, 10달랑 저거차 다섯 번 갖다 마셔야 되네. 누굴 진짜 꼬몸으로 하나. 엄청나구만. 가자. 이건 멀티도 있긴 한데, 이건 멀티 하면 재밌긴 해요. 막 짓고 있잖아요. 옆에서 막 탱 음원이야 투석기 끌고 쳐들어와요. 야, 솔직히 근데 이게 더 멋있긴 하다. 이게 더 멋있네, 솔직히. 솔직히 이게 더 멋있다. 솔직히 이거 동양쪽 음원이야 이것도 뭔가 멋있긴 한데, 저것들 봐, 얼마나 멋있어. 멋있지 않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설 양식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비교해봐.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사 이제 집이고, 대사가 이제 귀족이거든요? 일반 집은 이 작은 거. 야들은 이제 대사급. 그다음 자들은 그냥 귀족도 아니야. 부호야. 돈 많은 아들이야, 그냥. 귀족 집은 또 따로 있어. 진짜 커. 귀족 집은 또 나오기도 힘들고, 엄청납니다. 귀족집은 나오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고 진짜 엄청나지 말 그대로. 부호가 더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야, 좀 빨리 좀 커라. 야들 세금을 개떡으로 만들어놨구나, 얘가. 그러니까 야들이 못 크지. 세금 깎아줄게. 야, 팍팍 커, 커. 내가 세금을 깎아주마. 그럴까요? 저 불탄집이요. 아, 불탄집. 고쳐야 되는데, 목공소를 짓기가 귀찮아갖고.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여기는 모든 복지를 다 해줄거야. 여기는 최고의 구역이다. 목공소를 지어서 진급해라. 나중에 교도소도 지어야 되는데. 와, 돈 벌리는거 봐. 미쳤다. 와, 야, 엄청나게 지랄한다. 이경대는 부호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이 건물에서 시작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 건물에서 시작하는 거고. 우리는 귀족이니. 비경대 우월 사상제. 미친. 우리가 무슨 나치여? 자, 자가길 깔아. 야, 고속도로도 새롭게 하자. 새롭게 자갈길도 깔고. 멋있게, 자신감을 가져. 좀 비싼 미친 사치용품도 좀 설치해놓자. 이게 정말 비싸다지. 대형 농사. 야, 크다.
정말 여기는 귀족이 되었다. 비엠주의 여당 야당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독재이기 때문에 당 자체가 없습니다. 뭔 독재의 당을 찾아? 미친 거 아니야? 총 맞으려고. 신나게 총 맞으려고.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당이라니. 아니 독재의 당이 어딨어요 도대체? 그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소리야. 대초에 독재인데 무슨 당을 찾아요? 당은 저쪽에 저 다른데 가 생각할 때 얘기해. 이래라 노예야! 뭐가 부족하지? 커피! 커피를 좀 더 추가해야겠다. 커피가 좀 인기 상품이다 보니까 좀 부족하긴 하네. 기함! 기함 본국으로 돌아와서 연장 챙기고 저기 점점점 다 갈아엎을 준비. 그 다음에 여기는 갑자기 또 불에 타고 있네. 멋집니다. 또 불에 타고 있어요. 보자. 일단은 여 살짝 뛰어갔고 7칸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짓고 배가 고프진 않을테니까. 자, 쭉 이번에는 새마을 운동을 다시 시작해봅시다. 강력하게 쭉 지어. 어차피 여기는 수도야. 자원이 넘치는 수도라고. 수도의 자본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도시를 하나 짓겠습니다. 개척이고 뭐고 필요없어. 수도의 자본력은 세계 제일! 넷 됐어. 이곳은 수도다! 수도에게 무슨 말이 필요한가? 아마 곧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뭐 한두 번 봤나? 두두두둔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크고 아름다운 거대한 그런 걸 만들어주지. 야, 그래도 여기도 시민이 생기고 있네. 일단 여기는 뭐 끝내주는 곳이고 여기도 이제 충분히 돈을 내놓게 할 수 있을 거야. 뭐야 이거 거지라고. 거지 좋아. 돈을 바쳐라 거지여. 거지가 드디어 우리 집 우리 뭐냐 도시에 들어왔네요. 거지의 등장. 자 이제 거지한테 구비논을 지어줍시다. 여기 거지가 300명씩 넘는다지. 거지 거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케이 쿵. 자 거지 등장. 거지 등장으로 도시가 한순간에 뭐냐 긴장감에 휩돌기 시작했구만. 잠깐만 여기 이거 빼보면 저거 저기 안되네. 몰라 빼! 방 빼라 그래! 불만 있으면 나와! 됐어. 불만 있으면 이사 가시오. 오케이? 선술집. 선술집은 보자 이쯤이 좋을라나?
이쯤에 갖고 하나 씌야겠다. 예,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화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평화로운, 평화로운 시대의 군사라니.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돈만 있으면 돼. 군사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돈만 있으면 당장 무장이라도 가능해. 돈이 중요한 것이요. 또 했고. 이제 뭐 대사들은 뭐 크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진 않구만. 왜 폭동은? 폭동이라니! 건방지구만! 날려버려! 저 집 자식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밀어라! 비엠께서 가라시대, 폭동자겐, 집을 몰수한다고 전하라 하더라. 집을 밀어버려? 어디서 폭동은 폭동인가? 맞고 싶은가? 맞아야 될 차리지, 현재 6,000명. 폭동은 무슨 아주 그냥 네 집을 밀어버리겠어? 자, 신나게 산호초를 키워라고. 언젠가는 산호초도 고갈되겠지. 밤밤밤밤밤밤. 예배당 됐고. 구비는 현재 거지가 112명이랬네. 와, 거지 많다. 빵도 최고급 되고, 그 다음에 음료수 부호가 더 필요하겠구만. 부호가 아주 그냥 더 필요하겠구만. 자, 천천히 발전하라고. 천천히. 천천히. 골드포트에서 불이 났다고? 불! 아이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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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났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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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여기? 좋아서! 119 출동! 빨리! 됐어! 넌 가, 이제! 필요 없어! 됐어, 불을 껐다. 이렇게 불을 끄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구만. 짜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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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잔. 자라잔,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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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잔. 뭐지? 뭐라 그랬더라? 아, 그래. 여기다가, 목재설을 짓고, 이렇게. 좋아서, 서둘러! 이제 겨우 이제 뭐 쓸만한, 아랍도시 한 개 와. 그리고 이제, 중세도시를 이제, 뭐냐, 서양도시를 짓고 있다고. 아직 멀었어. 서양도시가 아직 마음에 들지 않다. 군사시설은 지금 당장 지울 수 있어. 보여줄까? 되나? 야, 잠시만. 철이 없네. 철이 없잖아, 철이. 무기를 만들어놔! 좋았어. 제 양반들이 군사시설을 보고 싶다니. 원래 카면 안 들어주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들어주도록 하지. 무기를 만들어라! 아주 판타스틱한 무기가 뭔지 보여주지. 무기를 만들어서 동방식 요새를 보여드리겠어.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야지. 보자. 1300원씩 나오고 있고. 여기는 요 정중앙만 통제하고 있고. 더 지어야 되네. 뭔가 더 지을 필요가 있구만. 여기를 확장을 하려면은 여길 이걸 지어야 되네. 식량 부족 날 것 같은데. 이건 불안한데. 이거 식량 부족 각인데 느낌이 좋지 않아. 됐어. 딱 예쁘네. 이래 해놓으니까 괜찮구만. 최강의 무기 죽창을. 죽창? 뭐 이상한데. 죽창이라니 뭔 소리야 이게. 죽창이라니 그게 뭔 소리야.
우리는 백성들을 백성이라니. 백성이라니, 우리에게 백성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위대한 농사장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인민들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농사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개고생을 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 개고생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 뭐냐 선발 3개를 퍼오고 있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퍼오고 있어. 이 도시 부호 470명을 위해서 나머지 6,000명이 고생을 하고 있어. 아니 나머지 한 3,000명이 고생하고 있네. 딸랑 470명을 위해서 여기 살고 있는 470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약 3,000명이 고생하고 있다. 얼마나 씨 뭐냐 귀족으로 살기 힘든데 이게 상위 1%라는 거야. 미친 거지. 그러니까 저게 바로 미친 거야. 미친 자예요. 피라미드 계급. 이제 슬슬 부가 많아지면은 다음은 이제 그게 열릴 텐데. 510명 내면 열리네. 잠시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동전 꽂기를 좀 해놓고 해야겠다. 일단 저장을 좀 하고, 혹시나 또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저장을 하고 동전 꽂아놓고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게 발전하는 속도 얼마나 빠르지 한번 봐봐. 자, 아무것도 없는 도시죠. 자, 그럼 여기다 동전을 꼽아놓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발전했던가요? 내 없던 동안 애들 잘 컸나? 이제는 배고프다고 난리치겠구만. 보자 빠밤. 어때요? 야 부호가 1300명이 됐네? 부호 이빠에 대해서 이제는 체크하고 교도소가 필요하대요. 예, 때립시다. 교도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교도소 지어줘야 되네. 이제는 종이 제지소 강위에 건설해야 됩니다. 볼까? 얼 마침 딱 적당하구만. 자, 강위에 제지소를 건설하고 봐줄 이 시계야. 안 갖다 줄 건데. 소금 염광? 염광? 소금 나나? 야, 소금 안 나지? 야, 이래서 뭐 소금 나겠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허브. 그렇지, 허브는 여기서 나. 우리 밀가루 행성에서. 밀가루 행성이 난다, 이씨. 허브하고 밀 갖고 이제 맥주를 만드네. 정말 쓸모없다.
야 그냥 사치품이잖아 이거는. 정말 쓸모없다. 농담 말고 정말 쓸모없다. 자 빨리 가봐 한번. 뭐 이거 맞춤식 개인 소유의 건물? 영주의 궁전은 몇몇의 건물로 이루어진 당신에게 필요한 개인 소유의 맞춤형 건물이라고? 맞춤 건물? 이건가? 아닌데? 뭐야 이거? 뭘 준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도시는 돈 위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커피 부족하겠나? 아 지금 커피 깡콩 먹고 있어요. 아닌데? 대사 행복하다는데? 이제 슬슬 귀족 나올 때 됐는데? 어 슬슬 이제 또 귀족 나올 때 됐단 말이야. 보자. 돼지 농장. 돼지 농장. 돼지 농장. 어 이제는 돼지 농장까지. 굉장합니다. 집어쳐. 돼지 농장. 적당한 생산 라인을 하나 더 만들자. 이쯤. 어 일단은 진짜 돼지 농장을 지어서 어 준비를 하고 이제 이걸 잇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문이 나오면은 어 이제 바로 잠시만 잠시만 여기 있네. 어 바로 해서 갖다 놓는 거고 봅시다. 두둔둔. 으흠. 일하라 노예요. 유리. 이게 뭐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뭐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이해를 못했다. 아 숨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유리 만들고. 아 숨만 있으면 만들 수 있네. 신기로운데? 됐고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쉣! 은행이다! 잠시만! 야! 은행이 나왔어! 생각지도 못한 건물이 튀어나왔다! 야! 은행! 열라 멋져! 굉장한 건물이구만. 야 모든 유자비에 감사한데. 야 갑자기 돈이 넘친다. 야 유자비 감소 때문에 돈이 넘쳐. 와 은행이라니. 엄청나구만. 은행이라니. 아, 정말 놀랐구만. 난 교도소. 하 교도소 씨. 교도소 저거 짓는 것도 일이네. 은행잼. 보자 석재 석장 하나 짓고. 자 그러면 채석장도 됐고. 야 유자비가 하면서 끝내주는데. 야, 아무리 지어도 씨 뭐니 돈이 마이너스 안 된다. 끝내주는데? 이게 뭐야 이거? 대추야 봐. 재배지어 없애자 이거. 기다려봐. 아 타일이 필요하구나. 버려. 와 저거 망해서 바닥이 나지? 여는 한 번도 바꾼 적 없지 않나? 여기하고 뭐야 이거? 어? 뭐야 거지가 하고 거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17,000원을 준다는데? 콜! 꺼져 거지! 거지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야 17,000원 줬어. 후호가. 야 포트호텔 거지를 쫓아내갖고 뭐냐 17,000원